탄자니아에서는 서로 이렇게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이 있습니다. 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잠보라는 그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1대1이 아니고 여럿이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는 그 앞에다가 함자 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잠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함잠보. 재미있는 말입니다. 축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으로 키워준 아주 훌륭한 감독이 있죠. 누군가요? 히딩크. 대개 선수들이 골을 넣게 되면 이제 대개는 그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대개 달려가는 곳이 카메라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러기도 하고 그 카메라 앞에서 이제 현란한 골 세레머니를 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나는 것이죠. 프로 선수들은 그런 것까지 다 의식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달랐습니다. 골을 넣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이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바로 감독 앞으로 달려갑니다. 저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 지도해 준 덕분입니다. 또 감독은 저 선수를 두 팔 벌려 맞이하면서 아니야, 네가 잘해 주었어, 고마워. 저 장면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장면입니다.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황선홍 선수입니다. 그 선수 역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황선홍 선수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어디론가를 향해서 열심히 사진처럼 달려갑니다. 맨 앞에 있는 18번 선수가 바로 그 선수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선수가 안긴 곳은 히딩크가 아니었습니다. 히딩크 앞을 지나서 그 옆에 있는 한국인 코치에게로 안겼습니다. 그 후에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데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크게 되었습니다. 황선홍 선수는 그 후에 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내가 골을 넣었을 때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히딩크를 지나갔던 일이다. 사실 기량이나 노련미로 따지자면 당시 황선홍 선수는 박지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품에 안겨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든든한 하나님의 팔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나네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손뼉 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일 다 열일 제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500년 전 이 지구의 영적 대지진을 가져왔던 종교개혁의 엔진과도 같은 한 구절이 숨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그 기절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모토는 독일의 마틴 루터나 프랑스의 존 칼빈, 프랑스 발음으로는 장 깔뱅, 그리고 스위스의 울리히 주빙글리, 그리고 그 이전에 체코의 얀 후스,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했던 귀한 슬로건입니다. 서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장 깔뱅은 이 세 가지 뒤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라고 하는 것을 더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혹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뭐 크게 보면 같지만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가 돌리든 안 돌리든 원래부터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 방점이 찍히게 되는 약간의 번역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Soli Deo Gloria.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시조인, 그리고 한 시대 종교개혁의 그 큰 물꼬를 텄던 장 깔뱅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큰 방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거기서 완성한 그의 중요한 신학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자기 영혼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대단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왜? 살다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덜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날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 땅에 남겨두시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잔 깔뱅은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 for him. 그래서 결론적으로 to him, 그에게 모든 영광이 올려질 것이다.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속에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와 보존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뒤돌아서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과 인생들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이나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그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중심 규절이 되었고 핵심 사상이 되었고 이 믿음을, 이 규절을 앞세워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56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성시로 바꾸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막상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 할지라도 뭐 말로는, 기도로는, 찬양으로는, 그리고 명제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처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 선교를 이제 게임 1, 게임 2, 게임 3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면서 그동안에 수고한 일꾼들 서로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선을 함께 넘은 그런 동지들입니다.
이슬람 100% 이슬람의 그 땅에 함부로 예수, 교회, 뭐 복음, 하나님 이런 단어조차 발설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굴 속에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갔다 나왔으니 이 얼마나 그냥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쳤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중장년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22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제가 봐도 100%가 아니고 120%, 130%씩 자기 역할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고 야 정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저력이로구나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집사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복의 청년 자네들이 안 왔으면 정말 우리 고생할 뻔했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영어권 청년이 이제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뭐 표현은 그랬지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이제 알죠. 너무 어른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른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뭐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뭐 우리끼리 수고했다고 뭐 그런 차원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마 이 청년의 그 예리한 젊은이다운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혹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흐를까봐 이제 그렇게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순간 그 청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레마로 들려왔습니다. 뭔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 그날 분위기 자체가 정말 마치 어려운 훈련을 잘 마친 군인들이 이제 뭐 음료수하고 빵을 마시면서 고생스러웠던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왜 그냥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나누는 대화였으니까 그런데 맞아 그렇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번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이어야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희생해서 이 일이 이만치 됐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어린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일이 너무너무 안 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아멘 하고 우리의 소원과 다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내려가서 혹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뭐가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누가 나를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의외로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자아만 확 올라와서 기분 되게 나쁜데 밥맛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뜻을 크게 품고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갔답니다. 아주 유난히 호화로운 의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앉을 의자인가요? 그랬더니 자네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라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리 자기 스승이 앉을 제자라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질투심이 생기더랍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도 훌륭하시지만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나. 훗날 이 제자가 선생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프란시스 선생님, 선생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네. 그랬더니 제자가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도둑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선생님은 스스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서 받으시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걸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정도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에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장 깔뱅을 저는 이번에 만나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오며 가는 길에 유럽 비행기를 탔는데 좀 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두 번 스탑을 하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두 도시에서 한 번씩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제 비행기는 어떻게 된 건지 15시간 충분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니까 다음 날 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근데 마침 깔뱅의 무덤이 있다고 제가 들은 그 제네바에서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팩을 메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와서 시내에 조그만 모텔을 하나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을 부지런히 걸어서 가보았습니다. 깔뱅은 종교개혁의 제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1세대였고,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깔뱅은 9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20대 초반에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미 20대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독교 교리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방을 하고 그 당시 흑사병이 유럽에 막 돌고 있었을 텐데 깔뱅은 흑사병 환자들도 열심히 심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애를 썼습니다. 56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 그 임정의 자리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깔뱅은 두 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첫째, 내가 죽으면 나를 프라이빗 묘지에다가 그렇게 묻지 말고 많은 사람이 묻히는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달라. 둘째, 내 무덤에는 이름도 새기지 말고 아무 묘비도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모토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세우면 그거는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두 가지를 당부하고 깔뱅은 눈을 감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를 제네바의 아주 후미진 곳에 공동묘지에다가 그를 모셨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그 공동묘지의 그 라트 번호, 그냥 숫자로만 표시되는 그런 번호만 딸랑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 주변에도 여러 개의 묘지가 있고요. 그 벤치에 조그마한 백팩이 보이죠? 바로 제 겁니다. 그런데 좀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요. 예, 저것이 옛날 묘지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저 앞에 보면 조그마한 하얀색으로 707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바로 공동묘지의 그 라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대에는 저기가 깔뱅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맙게도 그 숫자 밑에다가 JC라고 하는 대문자 두 개를 써주었기 때문에 존 깔뱅의 무덤인 것을 후세 사람들이 간신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제네바 시의 한 정치인이 그래도 우리 시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바로 저 묘지에 묻혀 있는데 아무리 본인의 유언이 그렇기로서니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500년쯤 지났으니까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그맣게라도 묘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갔을 때 저 묘비가 저 앞에 저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괄호에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있고 그 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프랑스어로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 칼빈이 존 깔뱅이 잠깐 무덤에서 나와서 저걸 보았더라면 노발대발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늘 왜 이렇게 당신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다시 그 로마서 11장 36절을 외쳤을 것 같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그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팀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최전선에 갔다 오셨습니다. 정말 말라리아와도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도전이 참 많았습니다. 첫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 이런저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렇지만 이 일이 본질상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가 맞부딪히는 문제를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에도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일으켜 세워서 정말 뭐 화환이라도 좀 걸어주고 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해드려야 세상에서는 마땅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전선에 다녀온 사람이나 배후에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 새벽마다 밤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방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로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뭐 좀 알아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그런 차원의 사람들은 이미 지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공통된 고백이 있다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는 한 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예배 밖에서의 삶이 더 깁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은혜만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살게 되실 것인데 정말 내가 산에 있든지 내가 골짜기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넓으신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또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높이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